짠! 얘들아 안녕!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? 드디어 수능 날이 이제 다가왔네. 3학년 집안에서 그동안 열심히 했던 거 긴장하지 말고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항상 뒤에서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는 여러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있으니까 힘내고 잘 시험 잘 봐주기 바랍니다. 누군가가 이유를 쫓고 있었고 걱정들을 더 이상 날리고 남았었지. 자꾸 목이 메여 간절히 이를 막아 있을 때 귓가에 들리는 그대야 네가 목소리 그려 나의 구원이었어. 난 결국 이건 밤에 안걸어도 오랜 꿈이 위해 공허한 어린 날에 착각과 같이 울먹임을 참고 난 놀란 내일을 속삭였을 때 귓가에 흘리는 그대야 뜨거운 목소리 그려 나의 이만이었습니다. 3학년 집안 빡세와 그 일당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열매를 거둘 시기가 됐구나. 너희들을 믿으니 꼭 잘 찍고 승리하기 바란다. 화이팅! 3학년 집안 화이팅! 집안 수능 대박! 집안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대로 시험 잘 보세요. 여러분 응원합니다. 화이팅! 안녕! 집안 응원할게! 집안 잘 될 거야! 하트하트하트! 화이팅! 삼지! 수능 대박! 삼지! 화이팅! 3학년 집안 딸들아 최상의 컨디션에서 시험 최고로 잘 볼 수 있도록 선생님 함께 기도할게. 화이팅! 이런 거 삼지 수능 화이팅! 집안 안녕하시오.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진학반이라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마지막 진학반이라서 솔직히 많이 부담이 됐어요. 근데 1년 동안 너무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특히나 집탐 보는 친구들아 너희는 다 1등급이에요. 왜? 내가 했으니까요. 수능 잘 봐요. 3학년 집안 화이팅입니다. 발라버려.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대 모든 모양 아름다워도 내 마음 그대 마음
하지만 수능 대박! 파이팅! 집안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. 힘내세요. 파이팅!